앉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노현 씨. 네. 아, 사실 제가요. 물건도 좀 이렇게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 네. 왼쪽이 조금 전체적으로 무겁다고나 할까? 그래서 이쪽이 좀 무겁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네. 뭔가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들고. 자, 노현희 씨가 지금 증상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실 뇌졸중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평상시에 얼마나 관리를 하고 계신지 저희가 좀 보고 계속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실까요? 지금 아웃국 끓이는 중이에요. 아웃국. 네, 저희 집 식단이에요. 야. 거의 채식 위주로. 깻잎대장. 여기 있던 거 어디 갔지 아까? 불결증 나. 아. 꼭 먹어요. 아침에. 네네. 영상을 보니까 지금 식단을 보면 뭐 아욱이라든지 뭐 양배추라든지 이런 그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혈관 건강에 좋은 것들은 참 좋은데 약간 좀 짜게 드시는 맞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년에 짜게 드시는 그런 식생활 습관은 고혈압이라든지 뇌졸중, 심혈관 질환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약은 꾸준히 챙겨 드시나요? 약은 지금 뭐 고지혈증 약은 꼭 챙겨 먹고 있고요. 정말 우리 노현희 씨가 잘하고 있는 거는 고지혈 약을 꼬박꼬박 잘 드신다는 게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제가 신경과 의사로서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네. 고지혈증이어서 약 드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벌써 약 먹어야 될 나이예요. 막 이러면서 안 드시고 제가 좀 더 조절하고 올게요. 막 이렇게 이제 거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고지혈증이 있으면 뇌졸중이 올 확률이 2배 내지 4배 올라가게 됩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혈액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뇌사진도 좀 찍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뇌사진도 예. 병원에서 찍어봤었어요. 뇌경색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계시는 MRI 사진이 있고 노현희 씨 뇌 MRI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게 아까 뇌세포가 죽은 이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이분은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하고 이제 이런 후유가 있었다고 했고 우리 노현희 씨는 잠깐 팔이 조금 저리고 힘이 빠지는 것 같았지만 크게 후유 증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보면 하얀 반점 같은 게 이렇게 이제 찍혀 있어서 약간 그 미니 뇌졸중이 왔다가 흔적입니다. 지금 노현희 씨는 그래도 조금 흔적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흔적이 아예 없는데도 미니 뇌졸중일 수도 있나요? 네, 그래서 미니 뇌졸중보다 더 무서운 게요. 바로 바로 무증상 뇌졸중입니다. 네, 무증상 뇌졸중은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혈관벽이 얇아지면서 늘어났다가 갑자기 팡 하고 터지는 이제 뇌동맥류가 있고요. 심장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경동맥이 이렇게 협착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혈관 끝까지 이렇게 막히게 되는 경동맥 협착증에 의한 이제 뇌졸중이 있는데요. 이런 뇌동맥류와 경동맥 협착증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그다음 비만, 흡연, 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숨어있는 뇌졸중을 찾아내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괜찮은 거잖아요. 지금 괜찮은 거죠? 지금은 그쵸. 지금 다행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고 네. 네 이렇게 보시고 등장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실게요. 저하고 이렇게 손 고리를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꽉 잡아보시고 이쪽도 아 네. 단단하게 그쵸? 안 단단하게 풀리고. 또 고리가 안 풀리면 손의 힘이 다 괜찮으신 거거든요. 노현 씨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리셨나요? 네, 사실 좀 막막했거든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노현 씨가 뇌졸중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저희가 응원하면서 오늘의 진료를 마감하겠습니다. 네.